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비법을 10가지로 정리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제첫 영상들과 한 10개 정도의 영상을 보면은 산에서 기도했던 노하우, 비법, 어려운 이야기, 뭐 영적인 세계 이야기. 근데 그 조회수는 없다? 완전 폭망 같습니다. 이런 비법 본인 채널에 잘 흡수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대박나시기를 하늘들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는 하늘TV의 하늘도령입니다. 100일 만에 구독자 5,000명을 달성을 하였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의 100일 만에 구독자 5,000명 모을 수 있었던 비법을 전격 공개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제가 구독자 5,000명이니까 저보다 구독자가 더 낮으신 분들, 이 보시는 거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비법을 10가지로 정리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중요한 순서를 제일 마지막에 놨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자, 첫 번째 비법.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하라입니다. 저는 목표를 100일 동안 첫째 달에는 구독자 100명, 두 번째 달에는 구독자 500명, 세 번째 달에는 구독자 1000명을 목표로 하여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였고요. 생각보다는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100일 만에 5000명까지 달성하게 되었지만, 유튜브 100일 만에 구독자를 1000명 모으는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목표에 부합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비법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비법은 뭐냐면 채널명과 채널 아트를 잘 꾸미셔야 됩니다. 나의 채널명만 보아도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어떠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채널명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채널 아트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구독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내 채널을 왔는데, 이 채널 아트가 제대로 꾸며져 있지 않다면 나의 집의 대문이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독을 잘 눌러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채널명과 채널 아트는 가장 먼저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비법은요, 내 채널의 표본을 분석하라입니다. 제 예를 들면요, 저는 무속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무속인 유튜버고요. 제 채널의 표본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80% 가까이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45살에서부터 65살까지가 많은 표본을 이루고 있고요. 이 표본의 관심사, 흥미도를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제 채널이 증가를 하고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채널의 표본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내 채널의 성장 방향과 계획을 정확히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요, 나의 의상과 배경 화면에 신경을 써라입니다. 뭐 이거 뭐 의상하고 배경화면 중요한가? 요즘에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만 하고 있는 유튜버들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영상의 퀄리티는 그 사람의 의상과 배경화면에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뛰어나게 잘생겼거나, 뛰어나게 이쁘거나, 뛰어나게 말을 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잘 체크를 하셔야지만이 영상의 조회수 또한 높아지고 이 조회수는 구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비법은요, 썸네일에 신경을 써라입니다. 간혹 이렇게 자막만 되어 있는 썸네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요즘에 트렌드라고 해서 구독자가 굉장히 많으신 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의 뭐 관심사를 연구를 하거나 정확한 키워드를 뽑아내는데 아직 미숙하니까 여러분도 제 영상을 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을 가장 크게 신경 써라라고 하는 말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올리려고 하는 분야에 있어가지고 조회수가 가장 높은 썸네일을
내가 롤모델로 잡고 비슷하게 꾸며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왜 이 채널에 이 영상의 조회수가 많은지 알게 되는 그런 노하우를 내가 차차차 배워나갈 수 있는 거니까 썸네일을 만드실 때는 내 표본의 키워드에 상위 노출되는 썸네일을 꼭 따라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여섯 번째 비법은요. 쉽게 쉽게 하라입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죠? 쉽게 쉽게 하라. 대부분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어떤 정보의 전달을 위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처럼 무속이라는 중요한 컨텐츠에 무거운 정보를 전달하시려고 하는 분도 많고요. 근데 흔히들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너무 전문적인 용어, 너무 어렵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내 영상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수준을 조금 많이 낮추셔가지고 어렵게 말하지 말고 쉽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화력을 키우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지만이 이 채널이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곱 번째 비법은요. 이제 여섯 번째 비법과 조금 연결이 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대중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제 첫 영상들과 한 10개 정도의 영상을 보면은 막 제가 막 그동안 제가 산에서 기도했던 노하우, 비법, 어려운 이야기, 뭐 영적인 세계 이야기 막 그런 것들을 풀어냈던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조회수는 없다? 완전 폭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흔히들 하는 띠별 영상을 제가 편집자가 하자는 제휴를 받고 제가 그래 가벼운 마음으로 띠별 영상 해보자 했는데 그때부터 그 영상, 호라이티 영상이 대박이 나서 갑자기 채널이 뭐 파워가 커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지게 됐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나의 채널의 표본이 어떠한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면 여러분들의 채널도 떡상 멀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비법입니다. 이것들은 다 연계가 되어서 일어나는 비법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 노하우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비법은 뭐냐면은 나의 무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라입니다. 저의 무기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기존 무속인 선생님들보다는 그래도 연령대가 낮다라는 거, 그리고 남자라는 거,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식의 저만의 특별한 무기를 여러분도 빨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무기를 잘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연계해서 말씀드릴 아홉 번째 비법은요. 나의 무기가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비법은 지금 핫 키워드가 무엇인지 흐름을 파악하라입니다. 지금 어떠한 내 표본에 사람들이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주로 어머님들 연령대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들이 어떠한 드라마를 보는지 어떠한 TV 시청을 하는지 어떠한 관심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어머님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내 표본의 핫 키워드를 파악할 줄 아는 그 흐름을 파악할 줄 아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열 번째 연계되는 비법은요. 나의 무기와 핫 키워드를 접목하라입니다. 저를 예로 다시 한번 들 것 같으면 저는 이찬원님이라는 미스 트롯의 그 가수분의 제가 그 사주를 올리게 됐는데 이게 10만 뷰가 달성이 되면서 채널이 거의 뭐 3,000명 가까이 구독자가 오르게 됩니다. 이거는 저의 무기와 핫키워드랑 이찬호님이랑 핫키워드를 접목을 시켰기에 일어나는 연쇄 반응 같은 거였죠. 여러분들도 본인의 무기와 지금 핫키워드를 잘 접목하셔가지고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신다면 여러분들도 100일 만에 구독자 5,000명, 10,000명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자, 이렇게 무속 유튜버가 100일 만에 구독자 5,000명을 모을 수 있었던 10가지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유익하게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비법 본인 채널에 잘 흡수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대박나시기를 하늘도령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